방학이 끝나자 스마트폰 요금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대체 어찌 된 요금일까요? 어느 정도의 폭탄 요금 맞으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총 11,200불 정도 되거든요. 11,200불이라 하면 지금 1,120원 기준으로 1,245만 원. 단 하룻밤 사이에 결제된 1,245만 원의 스마트폰 요금. 과연 어디에 쓴 것일까요? 이게 말이 돼요? 네, 무료 앱을 처음에 다운받아 게임 아이템을 갖다 구입해서 이제 결제한 금액이 결제가 된 거죠. 게임 아이템 가격이요? 문제는 방학이 끝난 후 스마트폰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이파이도 되지 않았어요. 총 얼마 정도 게임? 430만 원, 328만 원. 428만 원. 8살 아들이 가지고 놀던 스마트폰 게임 감시를 안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아들놈이 할 수도 없고 이걸 진짜. 미성년자 결제 분쟁 조정 사건은 작년 7월에 비해 올해 7월엔 3배나 늘어났는데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들. 근데 이거 돈이 나가는데 한번 카드가 등록이 돼 있으면 그냥 갑돈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야. 예. 그 카드 한도 되는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결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게임, 클릭만 하면 게임 아이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데요. 어이구. 실제 아이들은 이런 사실을 네. 알고 있을까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분명히 누르면 그때 딱 그냥 결제가 돼요. 비밀번호 이런 거 치는 거 없어요? 그것도 게임에 따른데 어떤 거는 그냥 누르면 바로 결제가 돼요. 이게 다 이렇게 경험에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미성년자가 결제를 한 경우 환불이 어렵다는 건데요. 대략 신청 건수의 50% 정도만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1,000만 원까지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들, 과연 예방책은 없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그 미성년 명의로 폰을 개설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민법상 환불을 요구하기에 좀 훨씬 쉽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그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예. 환경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되고 아하. 실제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요금 폭탄이 나오는 걸 좀 막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법이 있군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게임 결제,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시죠. 알몸으로 마트 안을 들어서는 부부. 아이고. 곧이어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시 나타나서 마트 안을 여기저기 휘젓고 다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과 함께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던 이 여성이 인근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교사요?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그 여성 선생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국 과학 상상 그리기 대해서 그 지도 교사를 하면서 은상까지 탄 그런 분이에요. 누구나 다 우수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함께 알몸으로 아파트에서 나와 인근 거리를 2시간 넘게 배회했는데요. 왜 자, 바닥에 그랬을까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체가 이게 뭐 정상적인 얼굴 같지 않고 술에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거의 취한 사람 같이 보이더라니까요. 저희 학교 측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그런 걸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겁나죠. 일단은 애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별의 별 얘기가 다 들리니까 일반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걸 따는 것도 근데 거기다가 내가 다니는 게 학생들이라는 것 자체는 더 많이 안 되죠. 백주 대낮 알목 활보 사건, 다음엔 꼭 옷을 입고 아이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천안시내 한복판에서 심야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무언가 부딪히는데요. 행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 직후에도 차량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 건너는 그 피해자를 그 가해 차량에 충격하고 도망간 사고거든요. 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에는 사고의 흔적들 고스란히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은 무사했지만 얼굴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현재 뭐 정신이 없었죠. 뭐 제가 그 본네트에 올라타는 순간만 딱 기억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피 흘리면서 이제